스킨케어 바를 때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백탁 현상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백탁 현상은 톤업 크림이나 선크림을 바를 때 생기는 백탁 현상과는 조금 다른 거인데요. 로션이나 크림을 문지를 때 생기는 이 백탁 현상은 문지르는 마찰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면서 거품이 하얗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거품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유화제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어떤 유화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점증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함량이 얼마인지, 보습제나 오일의 함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습제와 오일을 사용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백탁의 정도가 조금 달라져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를 때 이런 백탁 현상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밀린다, 겉돈다, 흡수가 잘안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백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 오일을 많이 사용했어요. 디메치콘이나 사이클로헥사실록산, 사이클로펜타실록산 같은 실리콘 오일은 가장 효과적인 소포제예요. 그래서 거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백탁 현상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리콘 오일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백탁 현상이 발생하는 스킨케어 제품이 예전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백탁 현상이 생기는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